이 어떤 SF적인 세계관을 관객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체험하고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메타버스라고 되어 있는 어떤 그런 VR 공간, 그리고 이제 VR 공간 중에서도 서로 인터랙션이 가능한 공간들을 경험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맞춰서 이 스토리에 맞춰가지고 이런 포맷들을 활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인드 윌리의 공동 연출과 프로듀서를 담당하고 있는 기어이의 최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인드 윌리는 SF 세계관을 담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순간이동이 상용화된 어떤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그 세계 속에서 순간이동을 담당하는 어떤 비밀 조직인 파인드 윌리라는 조직, 그리고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그걸 VR챗 이머시브 연구로 선보이는데 그 이번에 파인드 윌리 에피소드 1은 이 세계관을 처음으로 고객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순간이동 장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특정한 회사와 그 회사 안에 담긴 비밀 조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큰 세계관인데요. 그 순간이동에 얽혀서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억을 떨어뜨리는 기억들을 수집하고 그걸 또 재생시키는 그런 식의 일들이 또 벌어지는데 그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또 한 축으로 벌어져서 점점 더 이야기가 이제 더 다양한 에피소드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저희가 다루는 소재적인 특성상 이 SF적인 경험을 주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연극적인 무대에서는 실제로 뭐 순간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그것들이 가능하긴 하지만 또 굉장히 다른 시각적인 경험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경험을 준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시공간의 전환, 순간이동 이런 표현들을 내기 위해서는 VR적인 그 메타버스 환경을 이용하면은 그 경험을 실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선택했고 관객들도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연극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것과 다른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1인칭 경험을 추구하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환경 그리고 이 XR이라는 환경에서는 실제 관객들이 이 득중 인물의 한 명으로서 이야기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캐릭터들이 나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가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도망치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빠져가지고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관객들이 스크린이 있을 때는 그 스크린을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지만은 VR이라는 곳을 들어가면은 일단 내 몸이 벌써 이 환경에 개입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극중에 있는 인물들이나 환경들과 내가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이 극중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보고 싶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VR 환경에 맞은 이야기는 뭔가 그걸 참여하는 관객이 그냥 단지 관객이 아니라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주안점을 두면서 작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파인드 윌리 세계관 안에서 관객들, 참여자들은 이제 신입사원이라는 역할을 부여받아요. 실제로 이제 관객들도 파인드 윌리가 뭔지를 모를 거고 그냥 들어올 텐데 그 들어오는 그 마음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어리숙한 상태에서 시키는 대로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주어지고요. 신입사원들과 관련된 등장인물들이 이제 배우들이 담당을 하는데 이제 신입사원들을 통솔하는 리더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입사원들이 모르고 있던 이 직전에 퇴사한 어떤 사람의 존재라든지 그런 존재들과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면서 신입사원으로 대표되는 참여자 캐릭터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머시브 환경에서 이제 메타버스 그 배우들을 쓴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관객들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이 참여자들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목적으로서 배우들이 이제 마치 예전에는 NPC였지만 지금은 이제 극중의 인물의 존재로서 중요하게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미디어 환경에서는 조금 더 이제 내가 마치 어떤 세계의 주인공이 되거나 아니면 세계의 주인공까지 안 되더라도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력자가 되거나 하는 식의 경험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즐기는 방법도 이제 있구나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장르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이 막 통일되어 있거나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제 VR챗이라는 걸 택했을 때 그 VR챗이라는 것이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근데 이제 장점들이 이제 다양한 기기들을 다 호환시킬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멀티플레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제 기술적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먼저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쓰면은
예상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V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어렵다거나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데서 또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그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보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같이 다시 해본다든지 다음 작품을 같이 해본다든지 하는 것도 연결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환경은 그 2D 스크린이 아니라 3차원의 공간으로 해가지고 마치 현실 공간 같은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미디어 환경이기 때문에 이 미디어 환경만이 가능한 다른 표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또 새로운 아트 영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가능한 것들을 대체하는 정도로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걸로 통해서 새롭게 뭔가 바뀐 환경을 쓸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걸로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